자, 그 네트워크 보안의 14번 교재 네트워크 방어벽 구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열어주시고요. 이쪽 내용은 저희가 그 EVNG를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네트워크 쪽 내용 나왔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 한번 사용을 해봤던 도구이기 때문에 뭐 사용한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일단은 구성을 할 건데, 뭐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진행 뭐 혼자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희가 요즘 실습할 때그 VM의 이미지는 뭐 다섯 대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칼리 2021, 그다음 CentOS, 윈도우 7, 그다음 윈도우 2008, 그다음 EVNG. 일단 이거 다섯 개다 키시고 다 로그인도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 해놨죠. 로그인까지. 자, 그 EVNG를 클릭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 여기 로그인해서 뭐할건 없고요, 그렇죠? 여기 웹 브라우저로 HTTP 192.168. 2.163번 여기를 일단 접속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해주세요. 자, 크롬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자, 브라우저 실행이 됐으면 HTTP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HTTP로 접속. 뭐였지 IP가? 2.163번. 뭐야? 자, 그럼 EV를 저희가 그 HTTP로 이제 접속을 하는데,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EV죠?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EV. 이거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라 그 원래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이 되었으면은, 만약에 내가 로그인인데 이게 아니다, 그림이. 그러면 그 왼쪽에 크로즈랩 하신 다음에 그 상위 폴더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맨 상위 폴더거든요. IP 라우팅, 뭐랜 스위칭, 시큐리티, 뭐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시큐리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1번, 그, 시스코 iOS 파이월이라고 있죠? 네,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오픈, 네, 그럼 환경 이거 나오시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우리 각각의 VM의 이미지들, 그 VM넷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칼리부터 진행할게요. 그, 혹시 이게 VM넷, 이거 맞추는 게안돼 있으시면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먼저 칼리부터 칼리 마우스 우클릭 세팅스. 자, 칼리는 네트워크 장치가 두 개인데 그 위에가 ETH 0번이고 밑에가 ETH 1번이거든요. 우리가 쓸 때. 그래서 위에 거가 원래는 NAT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VM넷 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위에 네트워크 애댑터 위에 거 클릭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 커스텀 있죠? 네, 커스텀 선택하고, VM넷 2번으로. 네, VM넷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애댑터 두 번째 거 있죠? 밑에 거. 네, 선택해서 얘는 VM넷 네, 3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VM넷 2번, VM넷 3번, 위아래, VM넷 2, 밑에는 VM넷 3. 됐으면 OK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CentOS. 자, CentOS는 그림 보니까 VM넷 몇 번이랍니까? 네, 6번이라고 제가 해놨죠. 네. CentOS 마우스 클릭, 얘도 똑같이 세팅스. 네트워크 어댑터, 얘는 어차피 네트워크 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커스텀 클릭해서 VM넷 6번으로.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윈도우 7은, 윈도우 2008부터 할까? 순서대로. 자, 윈도우 2008은 VM넷 5번이라네요. 마우스 우클릭 세팅스.
네, 네트워크 어댑터, 커스텀 VM넷 5번. 네,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윈도우 7, VM넷 4번이네요. 네, 그럼 VM넷 4번. 네.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칼리 리눅스만 좀 네트워크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왜 바꿔야 되냐면은, 얘를 일단은 외부 공격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라우터를 방화벽으로 만들 건데, 이거 라우터예요. 제가 그냥 아이콘을 방화벽으로 해 놓은 거지, 그 라우터인데, 얘를 이제 방화벽으로 구성할 건데,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이게 그냥 내부, 만약에 칼리눅스가 내부 네트워크로 돼 있으면은 얘를 경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 열심히 방화벽 설정해 놓고, 공격자가 안에 있으면은 뭐 그냥 바로 공격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부자들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로도 좀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P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원래 기존의 IP가 우리가 VM웨어만 썼던 환경에서는 원래 ETH 정발 IP가 2.50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칼리에 가서, 어차피 뭐 명령으로 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NM 그 뭐냐, 커넥션 에디터 이거 있잖아. NM 커넥션 에디터 M% 자, 네트워크 연결 나왔나요? 네, 그럼 먼저 ETH 0번부터 할게요. 밑에 얘는 또 밑에 있죠, ETH 0번이. 네, 그래서 ETH 0번 더블 클릭. 네, ETH 0번 맞는지 확인하시고, IP 버전포 설정에 가서 IP가 2.50으로 되어 있죠? 네, 100.5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게이트웨이를 192.168.100.254. 게이트웨이를 여기로 지정해 주세요. 100.254. 100.1이 아닙니다. 게이트웨이는 100.254. 그러니까 IP는 100.50, 게이트웨이는 100.254.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라우팅, 오른쪽 밑에 라우팅이라고 있어요. 라우팅 클릭하시면 20번대 경로가 두 개나 있죠? 원래 있을 필요가 없지. 원래 같은 네트워크라면. 네. 근데 2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게이트웨이, 20번 네트워크 가려면 이 100점을 통해서 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100점짜리 있죠? 매트릭을 100으로 조정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트릭이 낮은 게 일단 최적 경로 되잖아, 그치? 네. 뭐 그거 있었잖아. 뭐 롱게스트 매치를,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매트릭. 둘다 똑같은 정적 경로니까 매트릭 보겠죠. 근데 이게 같은 네트워크인데도 매트릭을 보더라고, 얘네들은. 네. 그 라우터 장비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게이트의 100.1짜리를 매트릭 100으로 했었죠? 네, 그럼 오케이. 저장. 자, ETH 1번. 자, 이번에는 ETH 1번 더블 클릭. 자, ETH 1번은 내부 네트워크이거든요. 어차피 얘는 사용을 안 해요. 이쪽 실습 나갈 때는. 네. 근데 이거 이제 그래도 IP 버전4에 가서 게이트웨이 20.100 있죠? 이것만 없앨게요. 아니면은 좀 이따가 그냥 다운시켜도 되긴 되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게이트웨이는 없앨게요. ETH 1번입니다, 지금. 자, 게이트웨이 없앴으면은 저장, 이제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NM CLI 커넥션 업 ETH 0번, 1번,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다 되었으면요. 다 됐나요? IF 컨피그 아니면 IP 어드레스 뭐 아무거나 그냥 하세요. 편한 걸로. 저는 아직까지도 IF 컨피그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걸 더 많이 두들겼으니까. 자, 그럼 ETH 0번 IP가 100.50, ETH 1번 IP가 20.50 맞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도 IP 라우트 이렇게 봐도 되는데, 네, 라우트 한칸 띄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은 넘버리, 그러니까 번호로 다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인데, 뭐 편한 걸로 하세요. 네, 저는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테이블 형식으로 나와서.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기본 경로 있죠. 게이트웨이가 100.254 맞죠? 그다음에 20번에 대한 경로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게이트웨이가 0.0.0.0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저기 로컬 경로죠. 커넥트. 네. 근데 커넥트 경로의 매트릭이 100이죠. 네. 근데 저희는 100.1짜리를 매트릭을 100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게이트의 100.1이 매트릭이 100인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애들은 CentOS랑 윈도우 2008과 윈도우 7은 그 IP 변경할 필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썼던 IP 그대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구름도 그 구름은 이거 스위치예요. 스위치인데 제가 그냥 아이콘만 구름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라우터예요. 라우터인데 제가 아이콘만 그냥 저기 벽돌로 해놓은 거예요. 방화벽 아이콘이 벽이잖아요, 벽. 그러니까 벽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콘만 바꾸는 겁니다. 그 얘네들도 다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는 네 대밖에 없습니다. 라우터 2대, 스위치 2대. 그래서 이거 쓱 긁어서 마우스 우클릭, 스타트 셀렉티드. 네, 그 얘네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스타트 됐다가 나오고. 또 스타트가 된 녀석들은 색깔이 좀 밝아지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 아이콘이 생기죠. 네. 자, 그럼 접속은 그 우리 SQLCRT 다 있으니까 네.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 팝업으로 나오죠. 네, 스크립트로. 그래서 SQLCRT 애플리케이션 열기. 네. 그네대다 접속해 놓으세요. 자, 네대 접속 다 해놓으시고. 자, 접속이 다 되시면 이렇게 좀 엔터 좀 한번 해봐요. 아마 접속 다 되어 있을걸요. 그래서 이네이블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그 이네이블 패스워드는 시스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들은 패스워드 대부분 뭐 시스코잖아, 그죠? 뭐 콘솔은 시스코 콘. 이네이블은 시스코, VTI는 시스코 VTI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순수 리눅스 관련된 소마일 때는 CentOS. 그렇죠? 네. 루트의 CentOS. 네. 보안 관련된 이미지들은 대부분 TOR. 그죠? 네. 그래서 다 이네이블 해서 다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내용 나갈 때는 이 시스코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라우터 있죠? 라우터예요. 네. 여기서 주로 작업합니다. 다른 애들은 작업,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접속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먼저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ISP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열어보시면 얘가 그냥 ISP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ISP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경로가 2.254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럼 핑을 웹으로 한번 보내보시고 잘 되죠?
네, 안 되시면은 좀 이따가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네. ISP에서 핑 168.126.63.1번. 핑잘 되시죠? 그러면 시스코 파이어월 방화벽, 그 방화벽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방화벽에서도 라우팅 탭을 보면은 100.254 쪽으로 기본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그리고 핑 얘도 외부로 한번 보내보세요. 아마 잘될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입장에서는 이더넷 0/0 번쪽 있죠? 이쪽 포트는 다 그냥 외부 네트워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부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실습 환경에서는 이거 같은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이거 왜냐면 스위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외부로 이제 핑이 다 되고요. 그럼 인터넷은 일단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가 시스템 좀 확인해 볼게요. 칼리 리눅스에서 핑을 뭐한 다섯 개 정도만 여기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저 친구들한테 200번, 201번, 202번 있죠? 얘네들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뭐 다섯 개나 보낼 필요 있냐? 세 개만 보냅시다. 핑 마이너스 C 세 개. 자, 200번으로 보내보시고 그 응답 오는지, 그 다음에 201번한테도 보내보시고, 그다음 202번한테도 보내보시고. 지금은 핑이 다 되어야 돼요. 지금은 여기 뭐 방화벽 구성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뭐 지집 들어가든 뭐 들어가듯이 막 왔다 갔다 다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핑이 된다는 거는 뭐 다른 것도 되겠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 핑이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이러면 우리가 방화벽에다 열심히 세팅해봤자 얘를 통과를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경로 설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 192.168.20.21, 예, 100.1 통해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200번으로 가면은 지금 내부 네트워크예요, 칼리는. 네. 그다음에 201번도 한번 해보시고 202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100.1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강사랑 달라, 그러면 좀 체크해 놓으시고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됐어요? 자, 그다음 얘도 인터넷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외부로 핑을 한번 보내보시고, 네, 핑 마이너스 C 3개 정도만 168.126.63.1번. 그리고 얘도 트레이스 라우트 168.126.63.1번 했을 때 100.254 통해서 가는지 확인. 확인됐으면 컨트롤 C 해서 바로 끄세요. 인터넷 하면은 얘도 이렇게 가는지 봐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여기 있는 애 맞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왜 헷갈리게 뭘로 해놨냐? 얘는 지금 이쪽 내용 나갈 때는 안 쓰지만 우리가 이 내용 끝나고 그다음에 하는 게그 내부 공격이거든요. 그 내부 공격이랑 방어. 그때는 또 이쪽 네트워크 써야지, 칼리가.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준비를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마지막 CentOS에서 핑 3개 정도만 인터넷 외부로 한번 핑 한번 보내보시고, 그다음에 번거롭지만 NS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엔드 시스템들이니까 핑도 돼야 되고 NS 룩업도 해서 되든지 확인해 봐야죠. 이래야지 인터넷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세요. 윈도우 2008에서도 핑. 얘는 마이너스 C를 안 붙여도 되죠. 어차피 기본 4개 보내니까. NS 룩업도 해주시고. 윈도우 7도 웹으로 핑 테스트. 네, NS 룩업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지금 네트워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안 설정이 없는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환경이라 외부에서 자유롭게 내부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죠? 또 내부 네트워크도 외부로 접근이 다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테스트 진행해 주시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네트워크까지 다 확인이 됐고요. 그럼 교재 쭉쭉쭉 넘기시면 돼요. 쭉쭉쭉쭉 넘기시고, 그몇 페이지부터 이제 보면 되냐면은, 내용은 11페이지부터인데요.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칼리에서 그 공격을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무방비죠? 아무 설정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공격이 다 되니까. 그래서 타겟은 CentOS로 할 건데, 그놈 시스템 CentOS에서 모니터, 요거 좀 켜주시고요. 자, 그놈 시스템 모니터 켜주시고, 여기 메뉴는 탭은 자원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원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CPU 4개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얘랑 또그 와이어 샤크 이쪽 내용 이게 교재가 몇 번이냐? 14번 교재 내용 재밌어. 왜냐면 이제 공격하고 막아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리고 재밌는 이유가 쉬워요. 자, 와이어샤크 실행이 됐으면 캡처의 인터페이스 ETH 0번 스타트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밑에 바이트는 굳이 안 봐도 되니까 뷰에 가서 여기 패킷 바이트 있죠? 체크를 없애주시고, 뭐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터에다가 TCP하고 엔터 일단 해 놓을까요? TCP 관련 공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에다가 미리 TCP하고 엔터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칼리로 갈게요. 복습도 할 겸, 좀더 어차피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TCP 싱크 플러딩을 할 거고요. 또 UDP 플러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CMP 플러딩. ICMP 같은 경우는 또, ICMP, 뭐가 있었지? 랜드 어택. 뭐, ICMP. 네, 스마프 어택, 그 다음에 핑 오브 S 뭐 이런 게 있었었죠? 네. 요 정도만. 네. 어차피 ARP 스포핑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이쪽 실습에서는. 네. 자, 그럼 먼저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할 건데 우리가 앞전에 뭐 파이썬으로도 제작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냥 hping3로 할게요. 네. 그래서 hping3 -i eth 0번으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실습했을 때는
이 칼리가 같은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ETH 일본 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ETH 0번으로 하시겠죠. 네. 잠깐만 지워주시고요. 그냥 이거 다운시킬까? ETH 1번을 네, 다운시켜놓고 시작하죠. 그냥. 네, 다운시켜놓으시고요. HPing3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할게요. 네, ETH 0번으로 그 다음에 싱크 플러딩, TCP 싱크 플러딩이니까 그 마이너스 두개 하시고 싱크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요. 왜 순서가 왜 잘못들어요? mmap을 좀 먼저 할게요. 네. 자, 원래는 20.0에 24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20.200번으로 지정해서 그 TCP 하프 오픈 스캔을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가 원래 이거지. 네, 결과 나왔나요? 네. 그 200번 일단 호스트 업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200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200번은 이러한 포트 번호랑 이러한 서비스들이 오픈 활성화가 되어 포트도 열려 있고 활성화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애플리케이션 또는 미들웨어 이런 이름과 버전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할 거니까 포트를 80으로 해서 공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가 UDP 플러딩도 할 거니까요. 이걸 SU로 한 다음에 엔터하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네, 53번 지정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mmap 스캔. 네, 여기 53호 포트 UDP 도메인 바인드 이렇게 열려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가 그 TCP 80 포트로 이제 공격을 할 거고 얘는 UDP 53번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HPing3 -i ETH 0번 그다음에 마이너스 두개 하시고 싱크 그다음에 포트는 80 192.168.20.200번인데 이거 플러드로 하면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그냥 패스트로만 할게요. 패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스푸프 1.2.3.4 이러면은 그 IP 스푸핑을 저 주소로 하죠. 아니면 랜덤 소스라고 하는 게 있었지. 이것도 이거 이용하면 이제 출발지 IP 주소를 어떻게 계속 랜덤하게 바꿔서 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스프프 1.2.3.4 알아보기 좀 좋게 패스트로 하면은 초당 100개를 보냈었나 아마 그럴걸요? 네. 아닌가? 에이치핑 3 패스트 옵션 쓰면은 뭐야 초당 10개구나 그죠? 네, 그 다음에 패스터가 100개고 그냥 패스트로 할게요. 패스터로 할까? 패스터 자 패스터로 하고 엔터 그래서 한 2초 정도만 하고 컨트롤 C 근데 이게 말이 초당 100개지 실제는 많이 보내죠? 자, 그럼 CentOS 보면은 부하가 CPU 부하 일어났었고요. 네트워크 부하 일어났었고요.
그 저희가 올해 지속도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메모리는 좀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일단 와이어 샤크 보니까 싱크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그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예, 그럼 와이어 샤크 일단은 그 네투시고요. 자, 와이어샤크 동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캡처 중지하죠. 뭐 중지하고 다시 하죠. 중지하고 그다음 다시 캡처 인터페이스 ETH 정보 스타트한 다음에 컨티뉴 위다웃 세이빙. 이번에는 여기 필터에다가 UDP로 해놓으시고요. 미리 그다음에 이제 칼리에 가서 네, 방향키 위로 누르고 요거 싱크를 UDP로 변경하시고 네, 포트 번호는 53번으로 바꿔서 그 공격하면 되겠죠. 하신 다음에 얘도 한 2초 정도만 하고요. 컨트롤 C. 자, UDP로 변경하고 포트 번호 53번으로. 자, 그럼 CentOS 보면은 부하가 일어났고요. 그죠? 네, 부하가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와이어샤크 보시면은 UDP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네. 자, 그래서 캡처 중지하는데 이게 중지가 안 되면 그 와이어샤크가 잠깐 얘가 멈춘 거죠. 네, 기다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트로 해도 될것 같아요. 테스트할 때는. 네. 캡처가 중지가 됐으면 다시 캡처 인터페이스 다시 하세요. ETH 0번 스타트 컨티뉴 위다웃 세이빙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필터에다가 ICMP로 미리 해놓을게요. ICMP 만약에 중간에 아예 멈춘 거 같다 싶으면은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캡처 하시고 필터에다가 ICMP 자 칼리에 가세요. 이번에는 그냥 ICMP 플러딩 네, 방향키 위로 누르면 했던 거 나오죠. 네, 그럼 여기 앞에 UDP를 ICMP로 변경하시고 포트 번호는 없애면 되죠. 그냥 패스터로 할게요. 패스터 뭐 ICMP는 패스터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 엔터하시고 한 2초 정도만 컨트롤 C. 자, 그럼 CentOS 보시면은 이 부하가 일어났고요, 그죠? 네, 한번 찔끔 일어났죠? 네, 그리고 그 와이어샤크 보시면은 그 ICMP 에코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죠? 네. 캡처 끄지 마세요. 냅두시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칼리에서 랜드 어택 하려면은 이 스푸핑 주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겟과 동일하게 해서 보내면 되죠. 네, 이렇게 엔터하고 한 2초만 하고 컨트롤 C. 네, 그다음 CentOS 보면은 부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와이어샤크 캡처된 거 보면은 출발지가 200번으로 해서 왔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캡처는 끄지 마시고요. 자, 칼리에 가서 이번에는 그 스마트 어택. 이거는 그 목적지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스푸핑 주소는 타겟의 IP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타겟은 255번. 그다음에 스푸핑 주소를 타겟의 IP로. 그래서 엔터. 그래서 2초 정도만 하고 컨트롤 C. 네, 그럼 CentOS 보면은 부하가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00.1이 리플라이 주는 게 나오네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 어택 제대로 확인된 거죠? 100.1이 지금 주고 있네요. 네. 원래는 우리 이렇게 안 나왔었지? 원래 255, 목적지 255로 원래 캡처가 됐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100.1이 응답을 200번한테 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 어택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응답을 받았잖아,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핑 오버 데스. 핑 오버 데스는 그 우리 ICMP 그냥 첫 번째 걸로 이걸로 할게요. 타겟은 20점 200번. 그 다음 스푸핑은 1, 2, 3, 4. 그 다음 뒤에다가 마이너스 D 6만 4천 바이트. 네, 바로 컨트롤 C 하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럼 CentOS에 가서 얘는 이제 캡처 중지하시고요. 여기 부하 한번 일어났고요. 필터를 ICMP OR IP.flags.mf는 1이다. 네, 여기 OR IP.flags.mf는 1이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같이 나오겠죠? 그 플래그먼트 한 거랑.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방금 한 공격들은 실제 사이트에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스푸핑을 해서 보내도 어차피 NAT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때그 공인 IP로 변경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푸핑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실습 환경에서는. 자, 그럼 확인하시면은 여기 IP 플래그먼트 쭈르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ICMP 보이고, 그죠? 막번치 데이터로. 자, 그러면 지금은 이 방화벽 이런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격이든 뭐든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부 네트워크는 완전 무방비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는 내용 봐보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인데 그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못 믿다고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습을 하면서 내용을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예.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자, 먼저 첫 번째. 예. 11페이지 보시면 그 외국 노동, 아니, 왜 갑자기 외국 노동자 나와요? 외부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내부 네트워크이잖아요. 이 윈도우 7이 그이 회사 이 기업의 직원인데 업무 시간에 업무는 안 하고 막 이상한 사이트만 돌아다니고 막 놀고 앉아 있더라. 그럼 그꼴못 보죠. 그래서 그뭐 이렇게 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사이트들을 접근 못 하도록 좀 막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예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내부에서 외부 특정 사이트 접근하는 걸좀 막자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업무와 필요 없는 그런 사이트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자. 이런 거 우리 나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방통위에서. 불법 유해 사이트 이런 거다 차단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아보자는 얘기야. 예. 그럼 불법 사이트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요거 내용 나갈 때는 누구나 알 만한 그 사이트들을 일부러 그냥 불법 사이트다라고 가정하에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왜 여기 접속이 안 되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아예 정말 그냥, 진짜 불법 사이트로 이제 할 건데, 예. 일단 불법 사이트 유형은 다양하겠죠. 예. 방통위에서
방통위에서 이제 그 정해놓은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안보 위해 행위, 도박, 음란, 뭐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황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는 게 세금 내고 하면은 불법 아니잖아, 그지? 네. 도박도 뭐그 세금 내고 이제 사이트 운영하고 하면은 불법 아니지 않아?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막아보자. 네. 그래서 도박, 음란, 약품, 총기, 살인. 네. 뭐좀 치명적인 그런 사이트. 채용 사이트도 막는 경우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왜 우리 회사에서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이직하려고 그래? 이상하잖아, 그치? 가끔은 이런 거 막는 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단 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골라놨고요. 얘네들은 이게 참 여기 사이트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죠. 여기를 막자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윈도우 7에서 한번 네.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신 다음에 접속되는지를 한번 봐볼 건데, 한번 접속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사이트인지? 제가 아마 그 도박 사이트를 아마 예제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도박 사이트 애들은 보통 이제 그이 사이트가 만약에 걸리면 그 도메인만 바꾸면 돼. WD08 잘렸으면은 WD09, WD 뭐10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자, 그리고 요거 접속해서 보시면요. 자, 이런 이제 도박 사이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도 보면은 네, 도박 사이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트도 보면은 네, 도박 사이트예요, 다. 네. 근데 여기 접근되지 않도록 네, 차단하자는 얘기예요. 네. 자, 접근 다 되시죠, 지금은? 네. 자, 그럼 얘는 저희가 도메인 주소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실제 PC에서 ns로컵 네. wd-08.com 그리고 IP 좀 옮겨 놓으세요. IP 버전포 있죠? 네,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ns로컵 pht77.com ns로컵 네, 그래서 ns로컵을 통해서 이렇게 IP 일단 알아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메인을 사용하는 해당 사이트 IP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IP 주소를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줘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요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후이즈 검색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저만 할게요. 제거 보시면 뭐다 검색하진 않을 다 검색하지는 않을 거고. 자, 검색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IP는 아닌 거였죠? 네. 미국에 있는 IP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해서 보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IP가 아닌데요, 대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IP가 아니고, 다 클라우드에 다 올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이트들을,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존이라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정말 뭐 해외에다가 서버를 만들고 뭐 그렇게 했었겠지만은, 지금은 그웹 개발한 다음에,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관련된 웹 개발한 다음에 클라우드에다 올리면 끝나는 거라. 네. 그래서 이쪽 IP들은 대부분 그 클라우드 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 IP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요거를 이제 차단하자입니다. 뭐 11페이지 밑에 보면은 내용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내용 나와 있지만, 자, 보죠. 자, 저기 방화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IP access list extended. 이름은 뭘로 했대? 인필터? 이름은 뭐 이렇게 했네요. 인필터. 네. 자, deny. 자, TCP. 출발지는 내부 네트워크. 네, 목적지는 얘네들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굳이 TCP로 차단할 필요가 없지. 그냥 IP로 차단하면 되죠? 네. 그럼 출발지는 어차피 전부 다 20점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법 사이트 얘네들 목적지 쪽으로 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permit, IP, NNE 이거 안 넣어주면은 얘네 말고도 다 차단되잖아요, 그치? 예, 그리고 뒤에다가 예, log input이라고 하는 예,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로그 인풋 이 ACL이 매칭이 되면은 그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인풋 그냥 로그라고 하는 옵션도 있고 로그 인풋이라고 옵션이 있는데 차이점은 아니 공통점은 둘다 로그가 출력이 되고요. 인풋을 넣으면은 예, 그 패킷이 입력된 인터페이스 이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하겠대요. 그럼 인이 아웃이에요. 인이 되겠죠? 인. 그래서 이더넷 0 슬래시 1번이네요. 내부가. IP access group. 자, 이런 거 이름 오타치면 안 되니까 복사해서 이름도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설정하시고 설정되면은 네, show run, 네, show IP access list 이렇게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설정이 다 되었으면은 일단은 뭐 쇼룸에서 설정 봐야죠. 예. 설정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인터페이스 이더넷 0/1번에 인바운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쇼 IP 액세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디나이 그다음에 나머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확인 작업은 그 윈도우 7에 가서 다시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세 군데. 네, 접속 안 되는 거
갔다 싶으면 두 번째 사이트. 자, 두 번째 사이트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세 번째 사이트. 세 번째 사이트는 왜 되냐? F5번을 눌러보세요. 아니면 브라우저 닫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에 접속된 그게 있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F5번 한번 눌러주시고 브라우저 닫고 다시 접속하면 접속 안 되실걸요? 자, 그럼 확인이 되었으면은 저기 방화벽 봐보세요. 이렇게 로그 나오지 않나요? 출발지 202번이 목적지 여기 지금 차단을 했기 때문에 디나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로그 인풋이라고 하는 옵션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풋이라고 하는 옵션 때문에 여기 인터페이스 어디 인터페이스로 이걸 받았는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이런 로그를 다 저장해놓고 확인하면은 우리 회사 그 직원 중에 누가 저기 사이트를 접근했구나 이런 거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쇼와이프 액세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매칭된 거다 나오잖아요. 확인되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내용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 외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차단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허용되겠죠? 네. 근데 교재 보면 제가 500번으로 해놨죠? 우리 또 500번을 좀 바꿔서 할까요? 그럼 다시 그 글로벌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IP Access List is attended in 다시 필터죠 이름이 네, 그 no 한칸 띄고 70 지금 permit IP NA니까 저는 70번이거든요. 네, 지우신 다음에 500번으로 좀 바꿀게요. 500번에 permit IP NA. 자, 그럼 컨트롤 Z로 나와서 다시 show IP Access List 확인하시면 네, 500번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뭐 굳이 꼭 500으로 안 바꿔도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500번으로 한 이유는 그냥 좀 여유 있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다가 차단할 것더 생기면 차단하시라고. 자, 그리고 쇼 로깅. 자, 쇼 로깅 한번 열어서 보시면요. 네, 콘솔 로그가 몇 개가 발생이 됐는데, 네, 여기 보면은 로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액세스 리스트 로그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라우터에 기록된 거는 재부팅하면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로그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봐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만약에 차단을 했는데도 불법 사이트에 접근이 된다면, 그 내가 차단한 사이트에 접근이 된다면, 그 F5번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여기 설정 메뉴 가시면은 여기 설정 있잖아요. 설정에 가서 개인 정보 및 보안이라고 있죠, 왼쪽에. 네, 이거 클릭해서
인터넷 사용 기록 요거를 그 고급에 가서 그냥 전체 기간 네,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삭제를 다 하세요. 네, 그거 아마 차단 잘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이제 방어벽 구성을 알아볼 건데 얘를 이제 방어벽으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방어벽. 그럼 방어벽은 기본적인 전제가 외부에서 오는 거는 일단은 검사해서 차단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벽이거든요. 근데 차단되면 안될두 가지 유형의 패킷이 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웹서버랍니다. 그러면은 외부 사용자들이 여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또 얘가 DNS 서버래요. 그럼 외부에서 DNS 요청이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줘야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부에 어떠한 서버가 있는데 외부 사용자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허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웹서버고 DNS 서버라면은 방화벽에서는 TCP 포트 번호 몇번 허용해줘야 됩니까? 80번이랑 뭐443 이런 거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DNS 서버라면은 UDP 몇 번? 네, 53번 허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 서버로 접근되어야 하는 패킷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화벽은 일단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전제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검사해서 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패킷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응답 패킷을 차단하게 되면은 얘는 뭐지 모니터 화면에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턴 패킷 있죠. 응답 패킷.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패킷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만약에 그 CentOS 리눅스인데 만약 뭐 유물 통해서 패키지 이런 거 설치하겠대. 그러면은 요그 RPM 저장소 쪽으로 요청 보낼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뭐 DNS 요청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온 응답을 얘가 차단하면은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만약 얘가 윈도우 서버래, 그럼 뭐 윈도우 업데이트 이런 거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DNS 요청해야지. 또 DNS 요청해서 IP 받아오면은 그 윈도우 업데이트하는 그쪽 사이트로 이제 그 요청 보내야 되지. 근데 요청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응답, 이거 차단하면은 또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방화벽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패킷들을 검사해서 차단을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어떠한 서버 가 있다면 외부 사용자가 접근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내부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응답 패킷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그 구성하기 전에 칼리에서 200번으로 한번 스캔을 좀 먼저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뭐 아까 해봤는데 다시 한번. mlssv19.168.20.200번 이렇게 mmap 스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이게 차단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mmap 결과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mmap su sv-p 53번 네, 다 이렇게 오픈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칼리에서 일단 핑도 되죠? 외부에서 200번으로 그리고 뭐 텔넷 20.200.
네, 이렇게 텔넷도 접속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나갈 때는 컨트롤 100으로 닫기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FTP 192.168.20.200. 네, FTP도 접속되죠? 네, 컨트롤 C.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뭔가 접속되는지 확인하려면 불편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엠맵으로 확인하면 편하잖아, 그치? 이제 엠맵으로 확인하시면 한 번에 다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오픈이라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방화벽에서 뭐 차단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싱크 보내고 응답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자, 액세스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익스텐디드 형식으로. 그래서 이름은 인FW로 만들 거고요. 시퀀스 100번에다가 deny IP any any. 그러니까 이거 뭐죠? 전체 차단합니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게 설정하지 않아도 마지막 전체 차단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일부러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어디다가 적용하냐면은 여기 이더넷 0/0번 있죠? 여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인바운드로. 이렇게 설정 한번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쇼런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쇼IP 액세스 리스트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자,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뭐 쇼런에서 좀 보시면은 여기 인FW라고 이렇게 설정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더넷 0/0번에 인바운드 적용을 했습니다. 쇼IP 액세스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인FW라고 이렇게 설정 들어가 있죠?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전부 다 차단합니다라고 하는 인FW를 어디 인터페이스에다 적용했냐면은 여기다가 인바운드로 적용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일로 들어오는 패킷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차단돼요. 예. 네. 그럼 다 차단이 되면은 일단은 얘가 웹 서버 또는 DNS, 얘가 웹 서버 또는 DNS 서버라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리턴 패킷, 이것도 어떻게 되죠? 차단되겠죠. 네. 그럼 일단은 먼저 확인 한번 그 외부에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자, 칼리에서 핑 -c 5개 20.200번한테, 아, 200번 말고도 201번, 202번 다안될 건데요. 일단 200번부터. 자, 돌아오는 응답 보니까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여기 100.1이 응답주죠? 네, 필터드.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뭐. 201번도. 당연히 핑안 되죠? 그다음 202번 쪽도 당연히 안될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ICMP 관련 공격들은 다 방어가 되죠. 네. 그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Mmap. 네, 이거 SV는 뺄게요. 네, 일단은 SS로. 아, 그냥 넣을까? 맨날 넣다가 안 넣으니까 또 이상한가? 자, Mmap SS SV 20.200번. 자, 그럼 여기 뭐 포트가 닫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라고 나오죠? 호스트 다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게 되는 거지. 201번 쪽도 하시면 202번 쪽도 그 엠맵을 하시면 예, 아예 그냥 호스트가 없는 걸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0번 쪽인데 예, UDP 포트 93번으로도 하시면 자, 왜 호스트가 다운이다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액세스 리스트로 요걸로 전부 다 차단하고 있잖아, 모든 거 다. 그죠? 그래서 슈와이프 액세스 리스트 열어서 보시면 다 여기서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뭐웹 서버다. 근데 지금 차단을 하니까 접근됩니까? 안 됩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리에서 그러니까 엠맵으로만 확인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파이어폭스 실행한 다음에 네, 192.168.20.200 네, 접속이 안 돼요, 그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중간에 차단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만들어진 패키지 나갔다가 돌아온다? 이것도 여기서 차단해 버리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윈도우 7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면은, 자, 윈도우 7에서 외부로 한번 핑을 한번 보내 보시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청 시간 만료라고 뜨는데, 뭐 컨트롤 C 하시고, nslookup, 따따따.google.com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브라우저 열어서, 뭐 따따따. 네이버.com 이것도 접속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는 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돌아오는 응답 패킷을 여기서 다 차단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다시 방화벽에서 show IP access list 하면은 그 매칭된 개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방화벽의 기본 전제는 맞춰줬어요. 기본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검사해서 차단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거는 다 차단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그 열어주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외부에서 내부 서버로 접근되어야 하는 그런 서비스 관련 패킷들은 방금 설정한 이 NFW라고 하는 ACL에다가 그 항목을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응답 패킷 있죠? 리턴 패킷. 이런 것들은 리플렉시브 ACL 아니면 그 CBAC이라고 하는 CBAC이라고 하는 방화벽을 이용을 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컨텍스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인가? 요거에 아마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리플렉시브 ACL 또는 CBAC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허용을 해주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부터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뭐두 가지 차이점을 볼 건데 자,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자 먼저 16페이지 아닌데 14페이지네요. 자, 14페이지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20.200으로 HTTP랑 HTTPS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달래요. 네. 방금 전에 봤듯이 엠맵을, 칼리에서 엠맵을 저희가 했을 때그 열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어폭스로도 접속했는데 접속이 안 됐었죠? 네. 이게 가능하게끔 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인FW, deny IP, any 앞에다가 추가하시면 되죠. 허용할 거를. 그래서 일부러 100번에다가 했으니까, 뭐, 1번에다 추가하든 2번에다 추가하든 100번 앞에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을 보시면, 자, inFW access list에 들어가서, 뭐, sequence 10번에다가 permit, TCP, 출발지가 뭐가 되든 200번으로
목적지 80, TCP 허용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443도 허용합니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이러면 이제 외부에서는 목적지 200번으로 TCP 목적지 80과 443은 얘가 어떻게 허용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거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쇼런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쇼와이프 액세스 리스트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쇼런에서 보니까 여기 디나이 IP NAN이 앞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쇼 IP 액세스 리스트, 네, 그럼 여기 100번 앞에 네, 제대로 추가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칼리에서 엠맵을 다시 이거 TCP 하프 오픈 스캔으로 하게 되면요. 포트 번호 몇 번이 오픈됐다고 나올까요? 그치, 80번하고 443번이 오픈됐다고 나오겠죠? 이거 200번이라고 그래요. 자, 보니까 80번하고 443, 아, 얘도 이제 호스트가 업이라고 나오고, 80번과 443이 오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금 한 설정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포트를 우리가 CentOS에서 오픈한 게 아니고, 그죠? 얘는 원래 포트 이것저것 다 오픈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서 그 80이랑 TCP 80이랑 443만 허용해 놨잖아. 그치? 목적지 200번일 때.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를 이용해서 192.168.20.200에 접속잘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부에 서버가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infw 여기다가 deny ip nan이 앞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설정 이렇게 먼저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매칭 되겠어도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확인 작업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요. 베이스드. 네, 다 확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HTTP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될걸요? 네, 거기 포트는 열려 있지만 구성은 안 해놔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은 개념인데 외부에서 20.200 DNS 서버로 DNS 요청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CentOS 얘가 웹 서버만 하는 게 아니라 DNS 서버도 만약에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안될거 아니에요, 이게. mmap, ss, su, su, sv, 포트 53번. 이번에는 목적지 포트를 UDP 53번으로 해서 mmap을 하시면, 네, 호스트 다운이라고 이렇게 지금 오픈이라고 뜨는구나. 네, 필터드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픈을 시켜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퀀스 몇번 앞에만 들어가시면 돼. 100번 앞에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30번에다가 펄밋, UDP, 뭐 출발지가 뭐가 되든, 네, 목적지 20.200, EQ 53번. 이렇게 또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이 추가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칼리에서 엠맵을 다시 하면은, 네, 필터드라고 하는 거 없어졌죠? 네, 오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네. 버전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다 되시면 16페이지 보면요. 다음과 같이 칼리에서 20.200으로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래요. 알겠죠? 지금 접속이 안 되겠죠? 그리고 FTP 접속도 가능하도록 설정을 뭐 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다 되시면 예제 1번, 2번에서 추가한 그 AHL 항목을 삭제하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시퀀스 100번 앞에다가 TCP 그 포트 23번이랑 20번, 21번 허용시키란 얘기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 되면은 얘네들은 삭제를 해달랍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7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설정은 안할 건데, 100번 앞에다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0번에다가 펄밋, TCP, 텔넷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TCP고, 그 외부에서 애니 20점 200번 EQ 23번, 그 다음에 아까 FTP니까 레인지 20, 21, 이렇게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 거였죠. 다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 지울 때도 어떻게 지웠어? 노해가지고 그냥 40, 50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실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거라, 좀 이따가 이제 설정하실 때 한번 봐보세요. 뭘 보시냐면은, EQ하고 물음표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이렇게 이름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텔넷 같은 경우는, 그냥 텔넷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원래 이거보다 좀더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몇개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HTTP 같은 경우는 HTTP가 아니라 따따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이따 한번 물음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알만한 것들 이름으로 웬만하면 다 있을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원래 실제 장비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 크게 없지.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리플렉시브 AC를 이용한 응답 패킷 허용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구성을 한 상태를 보면은, 일단 외부에서 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다 차단이지만, 그 중에 그 목적지 포트 번호가 TCP 80, 그 다음에 443, 그 다음에 UDP 목적지 53번, 200번 허용 설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지금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시스템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패킷도 이거 다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윈도우 7이 만약에 이 회사 사용자라면 인터넷 대여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서버인데 뭐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뭐 윈도우 업데이트 하거나 이런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안 되는 이유는, 나가는 건 관계없는데 돌아온 응답이 이걸로 다 차단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리플렉시브 ACL이라고 해서 현재는 거의 잘안쓸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플렉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또는 리플렉트, 뭐 리플렉티드, 리플렉시브 다 비슷한 단어죠. 동일한 단어죠. 되돌아오다, 또는 뭐 반사하다, 또는 뭐 한자로 하면은 재귀라고도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L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윈도우 7 전마가 출발지 포트 번호 5만 1번, 목적지 포트 번호 TCP 80, 그다음에 출발지 IP 192.168.20.202, 그다음 목적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웹사이트래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윈도우 7에서 이렇게 지금 패킷을 내보냈습니다. 그 HTTP 요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싱크가 되겠죠. 처음에는 싱크. DNS로 먼저 설명할까?
자, 그러면 DNS라고 하죠. 여기 뭐 따따따 점뭐 네이버 닷컴은 IP가 뭐니 이렇게 이제 요청하잖아요. 네, DNS 요청.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자, 여기 나가는 저희가 좀 이따가 그 리플렉시브 AC를 여기 아웃바운드에다가 설정을 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패킷이 매칭이 돼서 나가는 순간 이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를 자동으로 생성해 줘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IP, access list, extended 여기 ACL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 이더의 0/0이 인바운드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시퀀스 100번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40번 펄미. 자, 그럼 이거 돌아오는 응답 패킷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따따따.네이버.com은 뭐 IP가 뭐몇점몇점몇점 몇이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DNS 응답. 그럼 출발지 포트 번호는 아마 53번일 거고 목적지 포트 번호는 네, 51번일 거고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168.168.163.1번이고 그다음 목적지 IP는 뭐 20.202번이고 그죠? 뭐 나트 통해서 이런 얘기는 그냥 건너뛸게 알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올 때는 뭐 IP가 당연히 목적지 얘기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사설 IP, 공인 IP, 나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목적지 IP가 이렇게 돼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응답 패킷 여기서 차단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허용하기 위해서 시퀀스 40번에다가 펄밋 UDP 출발지가 168.126.163.1번이고 그 다음에 출발지 포트 번호 53번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 IP는 192.168.20.202번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는 51번이다. 이런 식으로 원래 추가해야지 돌아오는 패킷이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를 언제 다 저희가 확인해서 계속 설정해 줍니까? 가뜩이나 이 시스템이 이제 요청 내보낼 때 출발지 포트 번호 몇 번을 나갈지 우리가 짐작도 못할 텐데,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상당히 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스테이트 리스라고 하거든요. 스테이트 리스 방어벽 개념. 네, 상당히 정적스럽게. 네, 뭐 세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설정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식의 설정을 만약에 또 얘가 뭐 A라고 한 패킷을 보냈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패킷을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확인해서 추가해줘야 되고 추가해줬더니만 또 포트 번호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리플렉시브 ACL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구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패킷이 여기로 나가는 순간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이 ACL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리플렉시브 ACL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IP 헤더랑 UDP 헤더의 요거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식의 ACL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은 만약에 윈도우 7이 A라고 한 패킷을 보내면 그 A라고 한 패킷에 돌아오는 그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에 대한 ACL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돼야 안 돼요? 자동으로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장에 있다가 저기 쉬는 시간에 이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문 열고 나갈 때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돌아올 때 이게 있으니까 허용돼야 안 돼요. 허용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그 저도 간 지는 오래됐지만 뭐 돌잔치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은 거기 뭐 대부분 뷔페잖아요. 그러면 입장할 때그 이런 색깔 스티커 동그란 거 이렇게 팔에다 붙여주거든요. 그 붙여주면은 그게 있어야지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은 뭐 요즘도 그런가? 뭐 클럽 같은 데 있잖아.
춤추고 놀고 막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도장을 찍어주거나, 저 예전에 댕겼을 때는 그 뭐지? 팔찌 같은 거 줬는데, 네. 그 팔찌가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 어렸을 때도 클럽은 있었어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아, 나이트도, 그때는 나이트도 있었지, 클럽도 있었고.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개념 아시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해서 설정해줘야 되는데, 파악해서 설정을 해줬는데, 또 포트 번호가 또 바뀔 거 아니야, 나갈 때, 출발 포트가. 그럼 그거 언제 또다또 설정해주냐? 네. 근데 이런 거를 나가는 순간, 얘가 돌아올 거니까, 돌아온 응답을 허용하기 위해서 AC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패킷이 1000개가 나가. 그러면 돌아오는 응답 패킷도 1000개겠지. 그러니까 ACL 몇 개가 생겨? 그치, 1000개. 만약에 10000개가 나가. 그러면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게 ACL 몇 개가 생겨? 10000개. 그게 단점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CL 양이 어떻게? 나간 패킷에 만큼 비례적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CL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게 없다면 얘를 써야지. 네, 근데 현재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또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개념은 아시겠지? 네. 그래서 내부 시스템 윈도우 7에서 다음 같은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거 아까 해봤는데, 윈도우 7에서 뭐 아까 한거 있잖아요. 핑 해야죠, 그래도. 자, 외부로 핑안 되고요. 뭐 솔직히 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안 되고 NS 룩업도 안 되죠. 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도 있었구나. 뭐 아무거나. 뭐야? 왜 실행 안 돼? 192.168. 어디다 하는 거죠? 따따따죠? 또 네이버.com.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 지금은. 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전부 다. 돌아오는 응답, 나가는 건 관계없는데, 돌아오는 응답을 얘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리플렉시브 ACL 설정을 보시면요. 자, 요거는 좀 구간별로 봐볼까? 자, ACL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OutFW라고. 예. 아니면은 여기 인바운드에다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바운드에는 지금 뭐가 적용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불법 사이트 이런 데 접근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시퀀스 그 500번 앞에다가 여기다 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500번 앞에다가 해줘도 관계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왕이면은, 인필터 쟤는 여기 지금 인바운드에 걸려 있는데, 그냥 불법 사이트 차단하는 용도로만 쓰자는 얘기야. 아, 이것저것 막 섞어서 넣으면 헷갈리잖아, 나중에. 예. 그러니까, outfw라고 ACL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이더의 0/0에다가 아웃바운드를 이제 적용할 거예요. 이쪽 아웃바운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적용이니까, 나갈 때 검사하겠죠? 예. 네. 자, 그럼 설정을 봐보죠. 자, 이게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죠. 자, OutFW는 출발지가 20번 대인 애들이 목적지가 뭐가 되든 TCP/UDP, 나가는 거 허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런 설정 없어도 원래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설정이 들어갑니다. 자, 리플렉트, 요게 바로 리플렉시브 ACL을 만들어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리플렉시브 ACL 이름이고. 그 이름은 그냥 아무나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명령어랑 이름이랑 좀 구분하려면 저 이름 같은 경우는 좀 대문자로 이렇게 설정하면 확인하기 좋겠죠. 괜히 소문자로 하면은 명령어 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아무나 하셔도 돼. 뭐 R ACL로 해도 되고, 뭐 테스트로 해도 되고, 뭐 본인 마음대로.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요. 자, 내부에서 이러한 패킷이 입력이 되고 라우팅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아웃바운드에 지금 아웃 FW가 적용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검사하겠죠? 자, 검사를 하면은 UDP네요. 그리고 출발자 IP 20.200이네요. 목적지 N이니까 해당 사항 되죠? 그럼 이거 AC라고 매칭 되죠? 매칭이 되면은 바로 이거 있죠?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이 ACL 이거를 바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생성을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할까?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L을 바로 생성해서 이 ACL을 어디에 동작하게끔 하냐면은 in FW 시퀀스 40번에서 동작하게끔 해주게 돼요. 그럼 in FW 보시면은 in FW는 요거잖아요. 40번이니까 100번 앞에 있죠. 그러니까 100번 저 DNA, AP, NAN이 앞에 이 항목이 시퀀스 40번에 무조건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올 때이 항목이 in FW 있으니까 허용돼야 안 돼요. 허용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또 만약에 다른 거래요. HTTP. 이쪽으로 뭐 TCP 싱크를 만약에 보내겠대요. 싱크. 돌아온 응답 패킷이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킷이 입력되고 이더의 0/0 인터페이스로 이제 아웃바운드 나간대요. 그럼 나가게 되면은 지금 TCP고, 그죠? 그 다음에 출발자 IP 20점 되고요. 그 목적지 N이니까 해당 사항 되죠. 그러면은 이 응답 패킷을 허용하기 위한 ACL이 또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call me TCP 출발지 IP 이거 그다음에 출발지 포트 번호 80 목적지 19216.8.20.202번 목적지 포트 52000 이 ACL이 자동으로 또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 ACL은 어디서 동작한다? 이 항목은 in FW ACL에 여기서 동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NA, IP, NAN이 위에 있으니까 허용된다는 얘기죠. 개념 간단하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부에서 패킷이 만 개가 나오면 이러한 ACL이 몇 개가 생긴다? 만 개가 시퀀스 40번 쪽에 만 개가 쪼랑 정말 다 생겨요. 그러니까 ACL이 많아진다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저게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뭐 뭔가를 평가한다, 심사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에 의해서 ACL이 생성이 되면은 그 ACL은 여기서 확인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명령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인 필터에다가 만약에 설정하겠다면 이거를 인 필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퀀스 몇번 앞에다가? 네, 500번 앞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네, 500 밑에다 넣어주면은 그냥 이걸로 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설정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설정이 다 되어 있으면은 그 show ip access 리스트 하기 전에 show run 가야죠. show run.
쇼룰에서 보면 여기 out, FW, ACL 두 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는 설정한 적도 없는데 뒤에 보니까 타임아웃 300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아마 300초일 거예요. 300초. 네, 그뭐 하는 시간인지는 좀 이따가 한번 봐보고요. 그다음 이던의 0/0번에다가 아웃바운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show if access 리스트에서 보면은 이미 리플렉시브 ACL이라고 하는 게몇 개가 아마 생성이 됐을 텐데, 자, 봐보죠. 자, 여기 out FW 그러니까 이 ACL이 리플렉시브 ACL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리플렉시브 ACL을 만들기 위한 ACL이죠. 하나의 수단.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out FW가 이던의 0/0번에 아웃바운드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던의 0/0으로 패킷이 나가면 검사를 하는데 그때 출발지가 20번대고 목적지가 뭐가 되든 TCP나 UDP라면 RACL이라고 하는 리플렉시브 ACL의 항목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항목을 만드느냐? 다시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그 ACL을 자동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윈도우 7에서 ns lookup 뭐 따따따.google.com 해보실래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죠? 윈도우 7에서. 네, 응답 잘 받아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 방화벽에서 show ip access 리스트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럼 여기 RACL에 지금 UDP 출발지 168.126.63.1번, 그 다음에 출발지 포트 번호 도메인 53번, 그 다음에 목적지 IP 그 윈도우 7 202번,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어때요? 자동으로 생긴 거죠.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한 ACL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일로 패킷이 나갈 때 요게 매칭이 되자마자 이게 바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패킷 돌아오는 거 허용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 시간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쇼룬 했을 때 타임아웃 300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항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300초 뒤에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사용도 하지 않는데 저게 펄밋으로 되어 있으면 좀 찝찝하잖아, 그치? 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윈도우 7에서 크롬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뭐 네이버 어디든 뭐 접속 한번 해보실래요? ns 룩업은 구글로 하고 접속은 네이버로 하고 좀 이상하다. 네이버 접속. 잘 되잖아요, 그렇죠? 닫아주시고 방화벽에서 show ip access 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이번에는 좀 나간 패킷이 많겠죠? HTTPS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L이 어때요?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출발지 보면은 출발지 IP, 그다음 출발지 포트 번호 보면은 443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300초 뒤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간 만큼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잖아. 또 다시 윈도우 7에서 브라우저 연 다음에 이번에는 뭐 따따따 점 어디 할까요? 뭐 다음 점네. 네, 뭐 그다음에 뭐 따따따 점뭐 구글닷컴 이렇게 여러 번 여기저기 접속하신 다음에 다시 방화벽에서 show ip access 리스트 확인하시면 이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치? 그러니까 넌 태생부터 단점이야.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단점이니까 쓰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윈도우 7에서 핑을
뭐 168점, 126점, 63.1번으로 핑을 하니까 핑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또왜안 될까요? 분명히 나갔다가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기 위해서 ACL을 만들었는데. 그치. 여기 아웃 FW 보면은 오로지 TCP, UDP만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한 ACL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ICMP는 당연히 될 리가 없지.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돌아오는 게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차단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RACL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여기서 동작하는 거라고. 여기 INFW 시퀀스 40번에. 자, 그럼 ICMP도 가능하도록 해줄까요? Access List Extended Out FW 들어가서 Permit ICMP 출발지 20번 때 목적지 N이 그냥 엔터하시면 안 되죠? Reflect RACL.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굳이 시퀀스를 달 필요가 없을 텐데. 어차피 30번이라.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추가가 되었으면요. Show IP Access List 확인하시면 그 Out FW의 시퀀스 30번에 ICMP 출발지 20번 때 목적지 N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윈도우 7에서 핑 168.126.63.1번으로 한번 보내보시고요. 응? 왜안 되지? 이 오타를 입력했군요. 에이실 이름을 잘못 넣었죠? ALC라고. 다시. 윈도우 7에서 핑을 보내면 핑잘 되죠? 응답 잘 오죠? 그리고 CentOS에서도 그 외부로 한번 핑을 한번 보내보실래요? 핑 마이너스 C 5개 8.8.8.8. 네, 되었으면은 방화벽에서 그 쇼에프 액세스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그 ICMP 어때요? 돌아오는 그 ICMP 에코 리플라이를 허용하기 위한 AC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근데 이게 좀 다소 아쉬운 점은 ICMP는 이게 메시지 유형까지는 안 해주더라고. 정확하게 뭐 에코 리플라이다 보다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300초 뒤에 사라진다는 거. 확인 다 되셨어요? 네. 넘어가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 out FW를 TCP, UDP, ICMP 이렇게 다 분리해서 했잖아요. 이걸 그냥 IP로 그냥 퉁쳐도 되지 않을까요? 그지? 네. 뭘로 저렇게? 근데 만약에 뭐 ICMP 같은 경우에는 안할 거야. 그럼 저렇게 하셔야지. 따로따로. 네. 자, 그럼 글로벌 모드로 가신 다음에 IP Access List Extended Out FW 자, No 10번, 20번, 30번 지우신 다음에 이거를 Permit IP 192.168.20.0 목적지 N이 리플렉트 RACL 자, 그래서 프로토콜을 IP로 하면은 그냥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러 줄 하니까. 되었으면은 나와서 show IP access list에서 확인하시면
아웃 FW는 요거 딱 프로토콜은 IP로 해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7에서 NSLookup, 따따따.google.com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핑, 168.126.63.1번호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브라우저 열어서 따따따.네이버.com, 아무데나 하여튼간 접속 잘 됩니다. 그리고 쇼 앱 액세스 리스트에서 보시면 여기 생성된 패킷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리플렉시브 ACL 이름은 우리가 RACL로 만들었는데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한 ACL 이렇게 다 자동 생성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ACL은 어디서 동작한다? in FW 시퀀스 몇 번에서 40번에서 이제 검사한다. 자, 확인 다 되었으면은 그 21페이지에 다음 예제를 하기 위해서 그 RACL 설정은 삭제하세요. 이거 노로 이렇게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실래요, 그냥? 네, 뭘 지운지는 그래도 한번 보면서 복사해서 드세요. in FW에 이거 없애는 거고, out FW 아예 없애는 거고요. 네, 적용한 것도 없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플렉시브 ACL을 다 삭제를 했는데요. 그좀 전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L이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가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프로토콜은 ICMP로, 그 다음 목적지는 200번으로, 그 다음에 스푸핑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공격 되겠죠? 예. 네. 그렇잖아, 그치? 근데 여기 사정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방화벽에 지금 리플렉시브 ACL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돌아오는 응답 패킷을 허용한 ACL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스푸핑을 하려면은 0.0.0.0부터 255G 255G 255G까지 다 해봐야 되는데, 그지? 그런 사이에 어떻게 사라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TCP나 UDP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스푸핑하겠다. 그러면 IP 다 0.0.0.0부터 255G 255G 255G까지 다 스푸핑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모두 알아야 돼요. 포트번호, 출발지 포트번호도 몇 번인지 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타겟의 이 출발지 포트였던 게 목적지 포트로 직권된 거잖아요. 이것도 다 알아야 되지. 그러면은 언젠가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그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 사라지겠다, 그지? 네. 그리고 300초가 너무 길다 싶으면 뭐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ACL의 단점은 일단은 봐서 아시겠지만은 나간 만큼 돌아온 패킷에 대한 ACL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져요, 양이. 네. 양이 많아지면은 이거 다 검색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빠르겠지, 검사. 네. 빠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검사하는데 순서가 뭐 검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시라도 이제 뭐 스푸핑 해가지고 공격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다른 기능이 없다면 이거 써야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대체하는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렉시브 ACL도 스테이트 리스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2페이지. 스테이트풀 방화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내부에서 외부로 패킷이 나가면 그 세션 정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상태 정보. 그러니까 세션 여기 시스코 쪽에서는 세션 정보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데에서는 상태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은 패킷이 돌아오죠. 그럼 이 상태 정보랑 매칭되면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CL 항목이라고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태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장에 있다가 뭐 쉬는 시간에 이제 바깥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화장실을 가든 흡연을 하든 뭐 물을 마시든
그럼 리플렉시브 ACL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나갈 때, 나 돌아올 거야 라고 ACL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스테이트풀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 나갔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상태 정보가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상태 정보. 그러니까 얘가 나갔다가 돌아올 거라는 상태 정보. 그럼 얘는 이 상태 정보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은 ACL보다 우선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리플렉시브 ACL과 공통사항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항목들을 만들 필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차이점은 리플렉시브 ACL은 돌아오는 패킷을 허용하는 ACL 항목을 계속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 정보. 상태 정보만 기록해 놓고 패킷이 돌아왔을 때, 얘 아까 나갔던 놈이네? 그럼 바로 그냥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리눅스에서도 그 IP 테이블스에서 스테이트라고 옵션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또 눈빛이, 네, 또 처음 또 듣는 그런 또 눈빛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어디 있지? 요거 있었잖아. 마이너스 M 스테이트, 그다음 스테이트 이스타블리시드, 뭐 리레이티드는 얘는 뭐 FTP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IP 테이블스 말고 방화벽 파이월 D라고 하는 녀석도 있었죠. 얘도 스테이트 풀 방화벽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이 스테이트 풀 방화벽을 구성할 때 컨텍스트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시백,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감상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펙션 방화벽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보통 스테이트풀 방화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 스테이트풀.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알아보죠. 지금은 리플렉시브 ACL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외부로 핀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NS 룩업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그뭐 어디 접속도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백을 이용해서 스테이트풀 방화벽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면요. 그 명령어는 또 간단하거든요. IP inspect name, 적당한 이름, 이름은 뭐 대문자로 하시는 게 보기 좋다고 했었고,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상태 정보를 만들 프로토콜 적어주시면 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TCP, UDP, ICMP. 네. 그 얘는 ACL과 별개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다가 적용하면 인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다 적용하면은 아웃으로 적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더는 0/0에 들어가서 IP 인스펙트 시백 아웃바운드 이렇게 적용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옵션 이런 거는 저희는 진행 안할 거고, 자 여기 보면은 IP 인스펙트 그다음 이름, 그러니까 이름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최대 16글자까지 가능한가 봐요. 근데 이름 주신 다음에 물음표에서 보니까 이렇게 프로토콜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부트PC, 부트PS는 뭐 저거잖아요. DHCP 서버, DHCP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만한 거, DNS. DNS. 그 다음에 FTP. 그 다음에 뭐 핑거는 뭐 쓸란가 모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H323은 저기 그 VIP고요. 전화 연결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주로 전화 연결할 때 또는 뭐 넷미팅 이런 거할 때. 그 HSLP도 보이네요. 그 HTTP, HTTPS, 그 다음에 ICMP도 있네. IMAP, IPX 뭐 쓰는 데 없고요. 그 다음에 MS SQL, 아이 뭐야 MySQL,
넷바이오스 관련된 거, 그거 있잖아요. 삼바, NMB, SMB, NTP, NFS, 오라클, 팝3, 레디우스, RPC, 그다음에 이것도 VoIP 프로토콜이에요. 전화 연결할 때 쓰는 거. SNTP, SNMP, SSH, 시스로그, 파카크스, 뭐 인증할 때 쓰는 겁니다. 아까 레디우스처럼 뭐 장비나 뭐 인증할 때 쓰는 거고요. 또 로그인할 때 쓰는 거고. 텔넷, TFTP, UD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TCP 관련된 거다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러면은 뭐만 되는 거죠? HTTP에 대해서만 상태 정보를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TCP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일일이 찾아서. 네.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해서 테스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TCP, UDP, ICMP. 그다음에 이더 0/0에 들어가서 아웃바운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더 0/0으로 패킷이 나가는 순간 TCP, UDP, ICMP라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태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얘 나갔어, 얘 나갔어, 얘 나갔어, 돌아올 거야 이런 거. 그러면 돌아오면은 얘보다 먼저 이게 먼저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이 돼요. 설정하시고요. 확인 작업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뭐 쇼런 한번 해보시고요. 쇼런 어디쯤 있는지 위에 있네요. IP Inspect Name 시백 TCP UDP ICMP. 네, 설정도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더의 0/0번에 아웃으로 적용했어요. 그 앞으로 이더의 0/0으로 TCP, UDP, ICMP가 나가는 순간 그 세션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먼저 하기 전에 확인. QIP Inspect 인터페이스 하고 엔터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더의 0/0번에 아웃고잉, 그러니까 아웃에 시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TCP나 UDP나 ICMP야. 그리고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나와 있죠. 이 타임아웃은 뭔지 좀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알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타임아웃은 뭐냐면은 ICMP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 이상 통신이 없다면 10초 뒤에 그 상태 정보 있죠. 그 세션 정보를 없애겠다는 얘기고, UDP는 몇초 뒤에? 30초 뒤에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CP는 두 가지 경우인데, TCP는 TCP 연결하잖아요. 3 위드 쉐이킹. TCP는 연결이 되고, 피니시 또는 리셋이 감지가 되면은 바로 그냥 상태 정보를 없애버리고요. 네. 만약에 연결하고 나서 360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이제 상태 정보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ACL도 보이죠. Inbound in FW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ACL보다 이게 더 우선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in FW에 보시면 deny IP NNE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시백이 더 우선적이다는 얘기예요, 검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있어도 상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우선적으로. 자, 그러면은 QIP 인스펙트 세션 하면은 지금 열었을 때 혹시 뭐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태 정보 확인하는 명령이거든요, 정보하게. 자, 그러면 윈도우 7에서 먼저 뭐 네이버 접속 한번 해보실래요? 얘부터. 네, 접속이 잘 되죠, 갑자기?
네, 그러면 show IP inspect 세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네이버 접속하면서 나간 패킷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상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거든요. 보니까 뭐뭐 있어요? DNS도 있죠? 네, 그리고 TCP, HTTPS, 443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태 정보가 생성이 됐으면 패킷이 다시 돌아올 때이 ACL in FW보다 우선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결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3600초 뒤에 없어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브라우저 닫아주시고요. 확인하시면 어때요? 거의 싹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TCP는 다 사라지지 않았어? 네. 이 UDP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몇초 뒤에 없어진다? 네, 30초 뒤에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그 윈도우 7에서 이번에는 nslookup .google.com 그 다음에 ping 네, 되셨으면 바로 봐보세요. 세션 네, UDP 금세 바로 사라졌나 보네. 자, ICMP가 보이는데 더 이상 핑 테스트 안 하면 이게 몇초 뒤에 없어지는 거야? 10초 뒤에 이미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리플렉시브 ACL보다 뭔가 좀더 깔끔한 맛이 있지 않아? 그지? 네. 뭔가 막 지저분하게 ACL이 왕창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은 상태 정보 만들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없애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 스타일을 스테이트풀 방화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구성이 되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내부에서는 그 우리가 정한 불법 사이트 접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여기 20점 200 웹 서버 또는 DNS 서버로 접근돼야 안 돼요? 되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응답밖에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거는 전부 다 차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볼줄 아셔야 돼요. 자, 내부에서 외부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은 지금 어떤 설정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거지? 인필터 예로 차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 200번 웹서버 DNS 서버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설정 때문에 in FW에 요것 때문에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패킷이 나갔다가 상태 정보를 기록하고 다시 돌아올 때 허용해주고 있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바로 이 시백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외 나머지는 다 차단하죠. 이거는 어떤 설정 때문에 그렇죠? 인 FW의 디나 APNNE 요것 때문에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원래 이제 공격자인데요. 그럼 지금 공격 일단 다안 되겠죠. 아까 우리 막 했었던 거 있잖아. 막, 아, 그럼 좀 이따 보자. 그럼 좀 이따 보고요. 얘가 원래 우리는 이제 공격자로 이제 사용을 했었지만, 만약에 얘가 그 외부에 나가 있는 담당자래요. 예를 들어서. 그 외부에 나가 있는 이 서버 담당자랍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서버 접근 될까요? 안 될까요? 접근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몽땅 다 어떻게 하죠? 차단하죠. 그러니까, 아니, 목적지가 TCP 80이거나 443이거나 DNS라면은 그건 접근되지. 근데 만약에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텔넷 또는 뭐 SSH. 그러니까 이런 거 접근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칼리에서 텔넷으로 한번 해볼까요? 텔넷 192.168.20.200번 이게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얘는 서버 담당자라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외부에서 여기 CentOS로 텔넷 또는 SSH 이런 게 접속이 만약에 돼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 인FW에다가 그 담당자의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IP를 확인해서 100번 앞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럼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만약 담당자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만약에 딴데 갔어. 그럼 또 IP 또 다른 거잖아. 그럼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여기 deny IP NANE에다가 앞에다가 또 설정 넣어줘야 되고 그게 뭔 짓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담당자가요, 이 방화벽으로 텔넷을 접속합니다. 텔넷. 그래서 텔넷을 접속해서 ID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딱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출발자 IP 100.50은 여기 접근 가능합니다라는 ACL을 그때 자동 하나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자가 위치가 192.168.100.50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그럼 얘가 방화벽 여기 100.1로 텔넷을 접속한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올바르게 입력됐다면 로그인이 성공되는 거죠. 근데 실제 로그인은 되지 않고 접속 바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이 종료가 되면서 뭐가 하나 만들어지냐면은 펄밋 출발지가 192.168.100.50은 뭐 포트 번호가 몇 번인데 뭐 목적지 20.200번 뭐 허용합니다. 이런 ACL이 자동으로 하나 생성이 돼요. 자, 만약에 담당자가 내일은 다른 데 있는데 거기 IP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또 여기로 텔넷을 접속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 로그인이 성공되면 바로 접속 종료가 되거든요. 그 접속 종료가 되면서 출발지가 이런 애가 포트 번호가 몇 번이고 여기 접근 가능합니다라는 ACL이 또 자동으로 하나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담당자가 만약에 외부에 있다면 여기 내부 네트워크를 접근하거나 또는 내부의 어디 시스템에 접근하고 싶으면 인증받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증이 성공되면은 그 해당 출발자 IP 개를 여기 접근 가능하도록 ACL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NAC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개념을 시스코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락앤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락앤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어떤 걸로 이제 만드냐면은 다이내믹 AC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화벽으로 텔넷 인증이 성공된 출발지 IP 주소만 내부 네트워크 또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ACL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현을 해주냐면은 그 이동 근무자, 자택 근무자들 있죠. 막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인증 받으면 접속이 되게끔. 예.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자, 현재 외부에서 내부로 이것만 접근이 가능하죠? 현재 외부에서 내부로는요, 200번으로 80443 UDP 예, 53번. 이것만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다 차단되잖아요, 그치? 예. 자, 현재 그런 상태라, 칼리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면은 다안 될걸요, 지금? 그쵸? 저만 한번 해보죠, 뭐. 핑, 당연히 될 리가 없고요. 예, 네, 다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텔넷 20.200, 그 다음에 FTP 20.200. 네, 이거 접속된 거 아니죠? 접속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이내믹 ACL을 통해서
이 락앤키라고 하는 그 나크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명령은 이렇게 됩니다. 24페이지. 자, 유저네임,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요거 이제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예요. 네,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고, 네, 라인 VT와 0의 사이에 들어가서 네, 로그인 로컬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텔넷이나 또는 SSH로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네,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외부에서 여기 100.1로 텔넷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텔넷이 되기 위한 그런 ACL이 그 법적 허용하는 게 IP가 뭐지? 100.1이구나. 텔넷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방화벽으로. 그렇죠? 네. 왜냐면 텔넷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텔넷조차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로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퀀스 40번에다가 100번 앞에만 넣어주면 되죠. 100번 앞에다가. 그래서 in FWACL을 들어가서 permit, TCP, 출발지가 뭐가 되든 일단 100.1로 텔넷 가능하도록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그 다음에 적당한 이름, 네, permit, IP, 출발지 any, 목적지를 그냥 내부 네트워크로 다 해버렸네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 사용자가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가 아니지. 외부에 나가 있는 담당자가 방화벽 여기 100.1로 텔넷을 합니다. 그러면 텔넷 일단 되겠죠. 그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입력을 하자마자 네,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이 시퀀스 50번 바로 밑에 펄밋, IP, 출발지가 192.168.100.50은 192.168.20.0 네, 여기 허용합니다라고 ACL이 이 50번에서 자동 생성돼서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럼 텔넷 인증이 성공된 얘는 이제 앞으로 여기 접근돼야 안 돼요?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좀 봐볼게요. 유저네임 어드민 오토 커맨드 얘가 뭐냐면은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텔넷 접속했을 때. 그럼 인증이 성공되면은 오토 커맨드에 의해서 바로 텔넷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기 전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이 뭐냐면은 access enable host라고 하는 게그 텔넷 인증이 성공된 그 출발지 IP를 any 대신에 이렇게 세팅해 주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인증은 내가 해놓고 출발지가 그냥 그대로 any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나만 접근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접근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개방한 거잖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access enable host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냐면은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성공되면은 오토 커맨드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를 수행하고 텔넷 종료를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access enable host라고 하는 게이 출발지 any 자리를 텔넷 인증에 성공된 그 출발지 IP로 대체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타임아웃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10이 초간위로 분이거든요. 분? 10분? 이거 만들고요. 자동으로 만들고요.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또 이게 있으면 누군가가 또이 IP를 이걸로 스푸핑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10분이면 너무 긴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1분만 해도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는 1분으로 하면은 설명하다가 사라지니까 일부러 길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먼저 설정하시고요. 그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설정이 다 되어있으면은 그 확인 작업. 일단 뭐 초란에서 보시면은 추가된 설정, in FW에 요게 두 개가 추가된 거죠. 자, 출발지가 뭐가 되든 100.1로 텔넷이 가능하도록, 왜냐면 인증받아야 되니까 텔넷 인증.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다이내믹 ACL, 그 락앤키 또는 나크를 구성할 때 쓰는 설정이죠. 대단한 설정 한 줄밖에 안 되잖아, 그치? 설정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ACL 자체를 쓰는 건 아니고 예로 하여금 생성되는 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계정 정보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예. 패스워드도 드래그 한번 해봐요. 이게 시스코 만약 한칸 띄었으면은 그한칸띈 것도 패스워드로 처리가 되는 거라. 예. 드래그 했을 때꽉차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라인 VTI 0에 4에 로그인 오카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죠. 원래는 공격자지만 자택근무자로 이제 가정하에. 자, 칼리에서 텔넷 192.168. 100.1.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하고 엔터하면은 실제 저기 방화벽으로 텔넷 접속되는 게 아니라 바로 끊겨요, 이렇게. 그리고 끊기면서 이 오토 커맨드 때문에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건데 종료가 되기 전에 요거를 실행했겠죠. 네. 그럼 Access Enable Host에 의해서 이 Any가 192.168. 100.50으로 세팅된 그 ACL이 자동 생성됐을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에서 다시 Show IP Access List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 Dynamic NAC라고 하는 이 ACL 밑에 보면 AC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때 내용이 어때요? 다 똑같은데 출발지만 그 텔넷 인증에 성공된 100.50으로만 설정이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100.50은 20번대에 다 접근되는 거 아닌가요? IP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칼리에서 워킹 3개 정도만 20.200 잘 되죠. 그다음에 201로도 핑 하면 잘 되고요. 202번도 핑하면 잘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뭐 텔넷 192.168.20.200 텔넷 접속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컨트롤 덱으로 닫기, 퀘이트로 나오시면 되겠고, FTP 20.200번 컨트롤 C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SSH로 되려나? 키 교환 안 돼서 안 되는구나. SSH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Nmap을 해볼게요. Nmap 하면은 다 나오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은, 이거 프로토콜을 또 IP로 했고요. 그쵸? 설정할 때. 그리고 타겟도 200번 말고 20번대로 했기 때문에, 자, 일단 200번에 대한 정보 다 나오죠? 201번으로 엠맵 돌려도 다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출발지가 100.50은 이제 뭐예요? 방화벽을 다 통과하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설정하면 돼, 안 돼? 되게 위험한 거야. 이제 프로토콜 IP로 하고, 목적지를 20번대로 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 위험하지. 다 통과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버 담당자면 딱 서버 담당자한테도, 그 서버만 접근되도록. 그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컨트롤 C 하세요, 여기는. 일단은 개념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방화벽에서 show ip access list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거 지금 만들어졌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몇분 뒤에? 아까 설정할 때 타임아웃을 10분으로 했으니까 600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600초 뒤에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사용된다면 10분 말고 한 1분만이 더 넉넉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해볼까? ISP 라우터 있죠? ISP 라우터도 어차피 외부에 있으니까 텔넷 192.168.100.1인가요? 그 ISP도 그 외부에 있는 담당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00.1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시스코. 그럼 바로 종료가 되죠? 그럼 방화벽에 가서 show ip access 리스트에서 보시면 여기 또 어때요? 출발지 100.254도 20번대 다 접근 가능한 거에 이제 허용하는 AC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ISP에서 20.200으로 핑 보내면 잘 되죠. 그리고 다시 방화벽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타임 딱 카운트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한국만 만들어졌고요. 이제 매칭이 되는 순간 타임 레포트 600초가 시작이 되는 거지. 600초 뒤에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6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를 강제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클리 IP 액세스 리스트 그다음에 다이내믹이 아니구나. 액세스 리스트가 아니고 템플릿이네. 템플릿 한 다음에 ACL 이름 그다음에 다이내믹 ACL 이름 그 다음에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다시 show ip access list 한 다음에, clear ip access template in fw arc에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입력하고요. 여기 부분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 show ip access 리스트에서 이거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지? 그 클리어로 지우신 다음에 확인하면 이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네, 다 없앴습니까? 자, 만약에 CentOS 웹서버만 접근 가능하다고 하면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본다.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를 호스트 192.168.20.200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SSH만 텔넷만 접속되게끔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범위를 줄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IP로 하고 목적지를 내부 네트워크 전체로 이렇게 잡으면 이건 좀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NAC라고 하는 개념, 어떠한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인증 방법을 텔넷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증하는 그냥 그 수단만 다른 거지 개념은 똑같은 거라.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실래요? 요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만 만약에 불가능하면은 또는 가능하면은 어떤 설정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 작업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엠맵도 한번 해보세요. 엠맵도 해서 지금 포트 오픈으로 보이는 게 어떤 애들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 확인 다 해보셨죠? 네. 자, 그럼 엠맵도 다 하셨나요? 자, 지금 엠맵을 확인하면은 지금 20.0번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다운해서 안 나오지? 자, 192.168.20.0.24를 그 TCP 하프 오픈 스캔을 하니까요. 일단은 200번 나오고요. 포트가 80이나 44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SU로 해서 포트를 지정해서 할게요. 그안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면은 이렇게 200번에 대해서 53번이 오픈되어 있다고 나올걸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에서는 웬만한 공격은 다 차단할걸요? 그왜 차단을 하느냐? 요걸로 다 차단할 거 아니야, 그치?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200번으로 TCP 목적지 포트 80이랑 443이랑 UDP 53번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공격자가 스캔을 지금 했을 때, 20번 대 네트워크 보니까 200번이 보이고, 얘는 포트 번호 80이랑 443이 열려 있구나, TCP. 그리고 200번 네트워크에서 200번이, 20점 네트워크에서 200번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UDP 53번이 열려 있구나. 그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뭐 플러딩 공격이나 이런 건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공격을 해보고 그 방지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IP 플래그먼츠 공격 방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 CentOS에서요. 네, 그룸 시스템 모니터 켜져 있죠? 그리고 와이어샤크도 켜져 있죠? 네. 그러면은 필터 싹다 지워주시고 네, 다시 캡처할게요. 자, 그래서 와이어샤크 다시 캡처를 해놓으시고요.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은 포트 번호 80이랑 443이 열렸으니까 이쪽으로 그 IP 플래그먼츠 공격 가능하겠죠? 네. IP 플래그먼츠 공격. ICMP를 꼭안 해도 되잖아.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죠. HPing 3 인터페이스 ETH 정번이고 싱크를 보낼 건데 자, 목적지 포트를 80으로 하고, 그다음 타겟은 20.200이고, 그다음에 스푸핑하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를 64,000. 플로드 하면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패스트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목적지 포트 번호 80으로 싱크를 보낼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싱크 플러딩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데이터 사이즈 일단 크게 해서 보내니까 IP 플래그먼치도 될 건데요. 됐으면 엔터하고 바로 그냥 컨트롤 C 하세요.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럼 CentOS를 보시면은 너무 빨리 껐나? 부하 발생 여부는 안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캡처 중지하시고 이렇게 IP 플래그먼치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IP 플래그먼치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칼리에서 싱크를 그냥 빼세요. 예, 이거 TCP 싱크 플러딩을 좀 이따가 이제 차단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패스터로 할까? 패스터? 자, 패스터로 하고 엔터. 아까 너무 빨리 끝나 봐요. 지금 한 3초 정도 하고 컨트롤 C. 예, 그럼 CentOS 보면은 다시 해야 되겠다. 와이어샤크 다시 캡처하세요. 캡처를 꺼버렸네. 자, 다시 캡처하시고 칼리에서 다시 공격. 그래서 한 3초 정도만 하시고 컨트롤 C. 네, 그럼 CentOS 보면은 일단은 부하는 일어난 것 같죠? 네트워크 양 많이 올라오고 CPU 많이 안 올라갔네요. 자, 그 와이어샤크 보시면은 캡처 중지하시고 자, 이렇게 IP 플래그먼치가 돼서 들어오지 않나요? 필터를 이렇게 해보죠. 그 http or ip.flags.mf는 1이다. 뭐 어디 틀렸다는데? 아, 플래그가 왜? 네, 필터 되셨습니까? 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오프셋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IP 플래그먼치 되면 계속 누적되잖아, 패킷들이. 그치? 네. 그 분할이 되니까. 그래서 밑으로 좀 내리시다 보면은 HTTP 하나 보이고요. 그죠? 이게 막 번째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리시다 보면은 네, 또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게? 포트 번호 80을 열어놨으니, mmap 스캔했을 때도 결과가 나오니까, 공격자가, 목적지를 20.2배,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를 TCP 80으로 해서, 이렇게 플래그먼치 공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목적지 포트 몇 번으로? 443, 또는 UDP 몇 번? 53번으로 다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지하는 설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설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 inFW에다가요, deny IP NAN이 앞에다가, 아니, 얘 앞에다가 아니라, 이거 10번 앞에다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10번 앞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넣어주시느냐, 5번에다 넣는데, deny IP NAN이, 그러니까 프로토콜 IP, 그 다음에 출발지가 뭐가 되든, 200번으로 가는 모든 플래그먼치는 어떻게 하겠다? 다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플래그먼치 된 패킷들을 다 차단하게 돼요. 네. 근데 차단할 때첫 번째 패킷은 받고 그 다음 거부터 다 차단시켜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셔도 되죠? 그냥 아예 내부 네트워크 이렇게 다 잡아도 다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저희는 200번밖에 허용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고. 네. 그래서 설정하시고요. 그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이 다 되어있으면은 show ip access list 확인하시면 여기에 시퀀스 5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플래그먼치 된 패킷들을 차단하는데 만약에 뭐 64,000바이트짜리 패킷이면은 대략 한 마흔 몇개 생기잖아요. 첫 번째 거는 받고 그 다음부터 차단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테스트. CentOS에서 다시 캡처
진행해 주시고, 필터는 그대로 냅두세요. 자, 센트OS에서 다시 와이어샤크 캡처해 주시고요. 그다음 칼리에서 방금 전에 했던 공격 있잖아요. 방향 교환 룸 나오잖아요. 네, 요거 하시고 한 3초 정도만. 네, 컨트롤 C. 자, 그럼 센트OS를 보면은, 자, 일단 여기 네트워크 쪽양 보면 어때요? T 거의 안 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와이어샤크 캡처를 중지하시고, 그 위로 올려서 보시면, 차단 안 나는데 왜 들어옵니까? 이 오프셋 된거 봐보세요. 이 오프셋. 누적된 게 있어요? 없어요? 누적된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적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사용량 자체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리고 방화벽에서는 쇼와이프 액세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10만 개, 저는 10만 개 이상 벌써 차단시켰거든요, 이렇게. 확인되셨습니까? 네. 요거 하나 넣어주면 목적지 포트를 TCP 80이나 또는 443이나 또는 UDP 53번으로 실시되는 IP 플래그먼츠 공격은 다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ICMP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ICMP는 어차피 허용 자체가 없으니까 다 차단되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플래그먼츠 된거 차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 네. 자, 그 다음.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방지를 한번 해보죠. 자, 칼리에서 아까 전에 mmap을 했을 때, 이것도 mmap 또 해야 되나? 메모장 옮겨놓을 걸. 자, 20.0, 24를 mmap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늦게 나온다. SV는 좀 뺄게요. 얘는 빼고. 그냥 200번을 지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200번은 80이랑 443 오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이게 나오는 이유가 허용하는 설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지 포트를 TCP 80이랑 443으로 해서 TCP 싱크 플러딩 공격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은 거기 CentOS에서 그 필터 한번 싹다 지워주시고, 캡처 인터페이스, ETH 0번 다시 캡처를 해주시고요. 자, 필터에다가는 TCP하고 엔터 해놓을게요. 자,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칼리 리눅스에서 그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그 HPM 3로 네, 싱크 플래그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포트 80으로 192.168.20.200번이고 패스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포핑도 이렇게 스포핑도 진행할게요. 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2초 정도만. 자, 그럼 여기 싱크가 세팅돼서 이렇게 전송이 됐고요. 한 2초 정도 하니까 7만 개 나갔네요. 자, 그럼 CentOS 보시면은 부하가 생겼고요, 그죠? 네, 부하가 생겼는데 와이어샤크 보시면은 싱크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캡처는 중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펄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번으로 그 목적지 포트를 TCP 80으로 하게 되면은 그 TCP 관련 공격들 할수 있다는 얘기죠. 443도 될 거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방지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TCP 인터셉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가로채기잖아요. 가로채기 뺏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공격자가 지금 다시 칼리가 좀 공격자잖아요. 저기 20조 200으로 싱크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방화벽이 자기가 마치 20.200인 것처럼 자기가 싱크를 대신 받습니다. 그 싱크를 방화벽이 받고, 그 다음에 이 방화벽이 자기가 20.200인 것처럼 싱크랑 에크를 세팅해서 보내요, 응답으로. 그러면서 30초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30초. 그래서 30초 이내에 만약에 에크가 들어온다면, 이건 정상적인 TCP 연결로 간주해서 얘랑 연결을 중계해줘요. 연결되도록. 근데 30초를 기다렸는데 에크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방화벽은 이쪽으로 자기가 마치 20.200인 것처럼 리셋을 보내서 그냥 세션을 닫아버려요. 그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하프 오픈 상태가 된다고 썼잖아요, 세션이. 그래서 리셋을 보내서 그 세션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격을 누구 대신 처맞겠다는 얘기죠? 서버 대신에 내가 다 공격을 얻어맞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아, 성능이 막 삐리리한데 내가 처맞을래? 그러면은 정말 처맞아요. 얘가 부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요 기능은 방화벽의 성능이 좀, 그러니까 뭐 메모리, CPU 이런 퍼포먼스가 좀 좋아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저희가 나중에는 어떤 걸또볼 거냐면은, 나중에는 그 양을 조정할 수 있어요, 아예. TCP 싱크 양을,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아예 조정해서, 얼마만큼 이상 벗어나면은 다 그냥 드랍되도록. 그것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이 설정 보시면은, 자, 액세스 리스트 몇 번에 펄밋, TCP, 출발지가 뭐가 되든 20번대로 해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20번대로 원래 할 필요도 없어. 우리 20조 200만 해도 관계는 없죠. 그 다음 IP, TCP, 인터셉트, 리스트 110번. 즉, 얘 대신 내가 처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지가 뭐가 되든 20번 네트워크로 가는 싱크를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P, TCP, 인터셉트 모드, 인터셉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아웃 30초. 네. 그러니까 이 30초라고 하는 거는 싱크를 받고 싱크 에크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30초를 센다는 얘기예요. 에크가 올 때까지. 그럼 에크가 안 오니까 이 싱크 에크를 어떻게 할것 같아? 재전송이에요, 재전송. 재전송하다가 3초가 됐어. 그러면 이제 리셋 보내고 연결을 그냥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 값이에요. 네, 설정 일단 하시고요. 그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이 다 되어 있으면은 그 쇼룸에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디쯤 있을까? 위에 있네. 자, 위쪽에 보니까 IP, TCP, 인터셉트, 리스트 110번, 커넥션, 타임아웃 30초 보이고요. 그 다음에 IP, TCP, 인터셉트, 모두 인터셉트는 안 보이죠? 기본값인가 봐요. 그 다음에 액세스 리스트는 110번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쇼, TCP, 인터셉트, 그 다음에 스테이티틱스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직 뭐한게 없으니까 다뭐 0개, 0개, 0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러면 공격을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CentOS에서는 다시 캡처 스타트 해주시고. 자, 칼리에서는 방향키로 눌러서 아까 전과 동일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요. CentOS 쪽 보면은 뭐 싱크 이렇게 오르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싱크 막 들어오는 거 없죠? 그리고 CentOS 쪽에서 네스테이트 마이너스 NT에서 보면은 그 싱크 리시이브 상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렇지? 서버 쪽까지 싱크가 안 온다니까. 자, 그리고 그 다시 칼리에서 공격을 좀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한 2, 3초 정도 하고 컨트롤 C 합니다. 마찬가지로 CentOS 보면은 싱크 리시이브 상태 없고요. 싱크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라우터 쪽 가볼까요? 자, 라우터 쪽에서 TCP 인터셉트, show TCP 인터셉트, connection. 자,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럼 다시 칼리에서 공격을 하신 다음에, 공격 취소하지 말고, 방화벽에서 show TCP intercept connection 한번 열어서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커넥션 정보? 그죠? 여기 보면 포트 어때요? 계속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싱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그리고 싱크 에크를 내보내고. 근데 에크가 안 오니까 공격으로 간주해서 계속 리셋 보내면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칼리에서는 공격 중지하시고요. 이번에는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 여태까지 그 자기가 싱크를 대신 받았던 그 커넥션 이 저는 8만 개가 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그 TCP 싱크 플러딩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그 제가 이제 디버깅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뭐 100.254가 싱크를 보냈대요. 그다음에 방화벽이 지가 마치 200번인 것처럼 싱크 에크를 이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254보다 50번을 한게 낫지 않을까? 이 칼리가 150인데. 자, 보면은 칼리에서 200번으로 싱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지가 마치 200번인 것처럼 싱크 에크를 보냈거든요. 근데 에크가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크 에크를 재전송하죠? 재전송? 그래서 이렇게 재전송을 하다가 갑자기 재전송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시간 봐봐요. 31초 때 싱크를 처음 받았고, 30초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재전송 그만두고 리셋을 보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이 세션을 닫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UDP 플러딩 공격 방지. 이거 바로 이어서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CentOS에서 그 캡처 지우시고, 아니, 캡처 끄시고, 다시 캡처할게요. 네, 필터에다가 UDP하고 엔터 해놓으시고요. UDP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SU-P53번 20.200. 그럼 UDP 포트 번호 53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액세스 리스트 보면은 이거 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Mmap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여기 53번 포트로 플러팅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센터에 캡처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할리눅스에서 이번에는 이 HBANG 3로 UDP 네, 포트 번호를 53번으로 해야지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보내보죠. UDP 플러딩. 자, 그래서 이것도 한 2, 3초 정도만 하고 컨트롤 C. 네, 그럼 CentOS 보시면은 부하가 생겼고요. UDP 이렇게 오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네. 자, 그럼 캡처 중지하시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 레이트 리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레이트 리밋, 뭔가 비율을 제한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명령을 보시면은 액세스 리스트 120번의 펄밋 UDP 출발지가 뭐가 되든 그 목적지는 내부 네트워크로 그냥 해놨죠. 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더의 0/0 여기에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레이트 리밋 인풋 액세스 그룹 120번. 자, 패킷이 만약에 이런 애라면 뒤에가 이제 숫자 3개가 적혀 있죠. 이게 이제 그 비율을 제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낮은 값들을 위주로 둔 거예요. 네. 그래서 8000 1500, 2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놨고, Confirm Action Transmit.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QoS라고 하는 정책할 때 쓰는 설정인데, 지금처럼 공격을 방지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Confirm Action Transmit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수치가 만약에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라? 전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이 비율이 초과된 애들은 어떻게 해라? 이시드 초과. 드랍 시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드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이 비율 안에서 전송되는 것들은 허용이 되는데, 전송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초과된 애들은 어떻게 한다? 드랍한다는 얘기, 드랍. 그러니까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설정하시고요.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설정이 다 되어 있으면은 show interface ether의 0/0 레이트 리밋. 자, 그럼 아직 전송된 게 없기 때문에 컨펌된 개수 바이트. 초과된 개수 바이트 아직 없죠? 네. 자, 그러면 CentOS에서 다시 캡처 그 와이어샤크 캡처 해주시고요. 네, 그럼 칼리에서 다시 공격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 그 공격 냅두시고요. 그 CentOS 보시면 부하랑 네트워크 사용량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요? 거의 없죠. 그리고 와이어샤크를 캡처하는 대구는 있는데 캡처가 그렇게 와장창 됩니까 안 됩니까? 시간 간격 보시면 와장창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아 물론 오긴 오죠. 네. 근데 라우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걸러내고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show interface ether의 0/0 레이트 리밋. 자, 컨펌된 게600몇 개고, 3만 9천 바이트. 초과된 게 벌써 100만 개가 넘었네요. 그죠? 이렇게. 드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딩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서버 쪽 괜찮잖아요. 그죠? 자, 캡처 중지하시고, 칼리는 컨트롤 C. 자, 그러면은 아까 TCP 싱크 플로딩도 그 TCP 인터셉트 말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만약에 TCP 싱크 플로딩 공격도 이 레이트 리밋이라고 하는
자, 요 구성으로 만약에 한다면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TCP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QoS라고 하는 내용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요런 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해놓은 비율이 벗어나지 않으면 전송하고 초과되면은 드랍되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다 해봤고요.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성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붙여넣기 복사, 자,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뭐야, 여기까지 복사해야 되겠구나. 여기 어드민까지 복사하실래요? 자, 이게 컴피그 터미널부터 노 유저네임 어드민까지 복사해서 방어벨에다 붙여넣기 하면 싹다 삭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면은 엔터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럼 설정 싹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쇼런, 그 다음에 try to access 리치하면은 우리가 그 추가했던 설정 싹다 없어졌을 겁니다. TCP 인터셉트는 남아있네. 뭐 냅둬도 관계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단계별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한 번에 네, 통합으로 구성 한번 해보시든지 그 구성을 다시 쭉 하신 다음에 교재 38페이지에 보면은 정보 확인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성한 내용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점검 과정까지 다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